오늘은 8월 2일입니다. 김장 배추와 무밭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심은 자리는 다 어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상추는 씨앗을 받기 위해서 옆 자리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지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가지도 그 사이에 우선 석회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삭이 고추도 지금 한창 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끌다가 8월 20일경 배추 모종을 심을 때 그때 제거하려고 합니다. 맨 끝은 김장무를 심기 위해서 열흘 전부터 석회를 넣고 계속 경운을 해주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한계점은 배추를 심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따먹을 수 있는 고추나 가지 등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궁여 지책으로 가지를 살리고 고추를 살려서 그 옆자리에 우선 석회 고추를 뿌리고 있고 열흘 후에는 퇴비와 복합비료, 붕사 등을 넣고 다시 한번 경운을 해서 배추밭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 무나 배추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석회 고추를 먼저 뿌려줍니다. 석회 고추를 먼저 뿌려가지고 한 10일 전에 뿌려서 잘 경운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일 이후에 퇴비, 복합비료, 붕사 등 이런 것을 넣고 땅을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회춘도 골드나 배추무밭에라고 하는 이런 잎재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꼭 뿌리지 않더라도 붕사는 꼭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양평지방은 무씨를 뿌리는 시기는 8월 10일에서 20일 사이, 배추 모종을 심는 시기는 8월 20일에서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씨를 8월 10일경에 뿌리고 배추 모종은 8월 20일경에 합니다.